기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방송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앞에 컴퓨터 갑자기 멈춰가지고요. 매매하던 중에 다시 리셋돼버려서 15승 1패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184만원 플러스 중인 상황에서 다시 재개합니다. 자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 매매 적당히 끝내고 마무리 할게요.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자꾸 버벅버벅 거리더니 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6개 들어가 있거든요. 잘해야 돼요. 욕심 안 부릴게요. 적당히 청산하고 마무리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냥 비중 크기 때문에 줄이면서 빠져나가고 끝낼게요. 괜히 더 먹으려다가 많이 토해냅니다. 잘못하면. 먹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또 가능한 겁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세게 못 가면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올라타면
올라타면 적당히 또 아까 손절한 거 그냥 만회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다 빼봐도 150만 정도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뭐. 두가냐? 두가면 좋고 땡큐고. 아직까지 안 끝났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여기 단단하게 받쳐놨잖아요. 여기를 뚫고 가기 힘든 자리인데 빵 뚫었거든. 그럼 여기에 지집니다. 그죠? 왜 끊었는데? 혹시나 여기 쳐주고 내려가면 손실 크잖아. 그래서 미리 줄였다고 조금.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일부 손절. 먹은 거 중에 좀 줄게? 이러면서 그냥 그래버리면 마음 편해요. 자, 다섯 분 누군가 1분 눌러보십시오. 더 치우고 하면 딱 먹고 딱 끝냅니다. 야, 컴퓨터 갑자기 꺼졌다요. 아까 버벅. 야, 이 안에 뭐 스파이웨어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아까 자꾸 마우스가 시원찮았어. 서울나무니 여기 또 올라탔거든. 또 올라탔거든. 여기까지는 진짜 파리까지 정도는 있잖아. 욕심 안 부리고 매도 주문이 잡수됐습니다. 여기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어. 픽 치고 올라가면 청산. 아까 손절한 거 상관없어. 그럼 플러스 더 되고 그냥 끝.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야, 이 형. 야, 그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또 프로그래머 아니십니까? 그죠? 저도 컴퓨터 관리 제법 하는 편인데 제가 컴퓨터 되게 오래 써요. 그만큼 관리가 좀 된다는 건데 여기 지금 방화벽하고 이런 거 다 풀어놨거든요. 그걸 다시 매매할 때 그게 한 번씩 매매 시그널을 막 이렇게 오작동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좀 감수해야 돼.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꺼져 있는 상태로 혼자 하다가 아 잠깐만 치고 가자야 위로. 응? 연우야 하나만 가르쳐 줄게. 심리에서 이겨야 돼. 심리에서. 나는 지금 심리에서 조금 편안하게 가고 있잖아 지금. 막 불안하게 너가 마음이 막 불안한 상태로 몰고 가면 안 돼. 그 뭐냐면 내가 비중이 많이 차 있다든지 아니면 막 무리하게 배팅했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든. 안 되는데 이러면 이길 확률이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하게 해야 돼. 그 말이 쉽지. 쉬운 말은 아닌데 편안하게 손절해야 될 상황이 잘 생기겠다 하는 거 보니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냥 끊어버릴래.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나 최악으로 안 가는 거야. 그냥 적당히 먹은 거 토해내고 조금 토해내고 말라고. 좌무대가 푹 깨지잖아. 그거 안 깨지려고 용 쓰고 막 추가 매수 하다가 푹 깨지면 그것은 아작나거든.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손절하잖아 지금. 데어스틱 손절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물론 아깝지. 6636 36만원 토해내는 거잖아 까지면.
밑으로 까지면 300만 토해낸다. 이씨, 또 올라가. 그럼 좋아. 절반 끊었거든. 올라가면 먹은 거 토해낸 거 그냥 적당히. 야,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 어? 야, 안 돼.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몇 시야? 10시 40분.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위로는 더 뭐 치고 갈 모양입니다. 하는 폼이. 깨고 내려오면 한 여기도 열려 있거든요. 끝까지 내려와 준 땡큐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냐면 여기서 벌써 고점을 자꾸 낮추고 있잖아. 고점을 낮췄어 벌써. 다시 치고 가도 여기거든. 그래서 밀려가지고 픽 내려오면 밑으로 18틱 빠지면 또 먹는 거잖아. 여기를 깼다 이러면 이번엔 조금 내려오거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20일 이탈 했는데 저 밑으로 치고 내려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딱 치고 내려가면 확 빠지는데 들어올리면 그냥 적당히 끝내고 말게요. 여기가 깨지면 왜 안되는가 하면 여기서 먹었던 애들이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훅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일단 내가 선을 꺼놔서 그렇지 여기 일단 20일 이탈했거든. 현재 여기 보면 처지고 있잖아요. 푹 처지면 밑으로 빠져요. 150만 먹고 말아야 되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지지권 맞긴 맞아요. 청산만 하려다가 하나 사짓길래 하나 더 들어갔는데 말아 올리면 여기까지 또 갈 수 있는 모양이 또 나오는 건데 나오기는 막 하기 싫어 지금 하기 싫으면 그만해야 되거든 사실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청산 끝낼게요. 하기 싫어요 막.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그만합니다. 괜히 하기 싫고 막 이런데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134만원 플러스 내고 삽질 좀 하면서 50만 토해냈습니다. 뭐 후회 없고요. 자, 어쨌든 먹으면서 끝내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것도 보이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할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벌었을 때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면 1070만 정도로 플러스권 마감해내면서 끝낸다. 16승 1패로 끝낸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혹시 채팅방 아니고 다른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밑에 무료 채팅방 초대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승리하면서 마무리한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40분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남북 그러니까 북미 간에 지금 하노이에서 아마 만찬 즐기고 있을 텐데 좋은 소식 좀 나왔으면 좋겠고 뉴스를 못 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잠깐 그거만 보고 가죠. 야간 선물 어떻게 되는지만 잠깐 체크해보. 자, 플러스 0.26 상승. 미국 선물 그만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25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우리 종목들이 건설주에 지금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좀 가줘야 플러스권으로 마무리 잘 해내면서 포트폴리오 또 순항하게 되는데요.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주위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라고 있던데 아침에 무료방송 제법하고 주식 공부하는 자료들 많이 있더라. 여러분들 공부 같이 하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